아이, 산책 잠깐 하고 가자. 오잉? 누워버렸어. 케밥고기. 날씨처럼 서늘해. 어허, 뜨거, 뜨거. 대단해, 뜨겁네. 고기 듬뿍입니다, 이거. 어, 메라바, 저는 지금 보드룸에 와 있습니다. 캠핑장이 아니고요.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보드룸에 캠핑장이 괜찮은 데가 없어요. 도심에. 그래가지고 주차장인데 돈을 하루 얼마 받고선 24시간 있게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여기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있어요. 샤워실에 따뜻한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왔는데 가격도 비싸요. 가격도 300리라 줬거든요. 12,000원. 시설은 엄청 낙후됐는데 가젠트보다 2배나 비싼 가격. 가격 차이 심하네요. 어쨌든 여기서 1박하고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차장에서 나왔고요. 항구 쪽으로 가서 구경도 좀 하고 맛있는 브런치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일단 가자. 시골시골해요. 이 휴양 도시에도 시골집처럼 저렇게 하는 데가 있네. 이 집들이 전부 다 하얀색이에요. 지중해다 보니까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벽면 페인트가 전부 다 하얀색이고 약간 산토리니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납니다. 햇볕이 강하니까 하얀색으로 해서 좀 덜 덥게 한 것 같아요. 파란색도 나오고 산토리니 느낌 나게. 항구에 왔습니다. 이야, 배 진짜 많네. 엄청 큰 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투어 보트인가 봐요. 단체로 이렇게 탈 수 있는 보트. 근데 엄청 멋있습니다. 저쪽에 계신 그 보트 주인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지금 보트 투어 찾고 있는데 오락섬 보트 투어. 근데 아직이란 얘기는 안 하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보트 투어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이 가면 아마 엄청 비싸겠죠. 저희는 아마 못 타고 갈 것 같고 시간 맞춰서 한 4월 중순쯤에 오시는 분들은 요 보트 투어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락섬 투어. 한번 저희는 그냥 오락섬은 포기하고 여기 동네 구경하다가 뭐 맛있는 데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한 바퀴 도는 걸로. 우와, 저 여기서 잠깐 쉬고 있는데 뭐가 부스럭부스럭하길래 저는 고양이일 줄 알았거든요. 우와, 세상에, 거북이? 우와, 신기하다. 아, 들어갔어, 숨었어. 조심히, 너 때문에 숨었잖아. 무서워서 소원을 들어줄라나? 소원 들어줄래? 아, 우리 하와이에서 거북이 만났을 때 소원 들어준다 그랬잖아. 근데 거북이도 숨을 헐떡이네. 더운가? 요 옆에가 보드룸 성이랑 그 다음에 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인터넷에서 싸길래 가서 물어봤어요. 영심이 되는지. 그래서 영심이 된다, 대신에 안고 있어야 된다 하고선 가격을 물어봤더니 23유로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내국인이랑 외국인이랑 차별을 둔 것 같아요. 23유로면 엄청 비싸거든요. 자국인이랑 외국인이랑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진짜 너무 심하네. 지금 거의 뭐 10배 이렇게 나는 것 같아서 느낌이. 그래서 그냥 안 가는 걸로. 여기 스타벅스에도 차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어제 아침만 해도 뭐 생각 없다더니 지금 전망 보더니 또 살짝 혹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살짝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보니까. 그래. 오랜만에 아 먹으러 가보자 그러면. 물어보고. 와, 여기 보드룸의 스타벅스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아이스 라떼 나왔어요. 진짜 얼음이 이렇게 동동 들어간 그지? 오, 역시 스벅은 맛은 전 세계 공통인가 봐. 맛있어. 아메리카노가 88 그리고 라떼가 104,000원이야? 싸네. 생각보다 많이 비싸진 않아. 두 개.
바로 앞에가 무린 스벅. 그 앞에서 먹습니다. 저녁 먹으러 좀 맛집을 좀 검색해봤는데 여기 해산물 식당으로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아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아마 영심이도 될 것 같은데 뭐 영심이 되는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표지 보자. 피시앤칩스가 300. 막 싼 건 아니네, 그지? One octopus and grilled meat. I don't know. Yeah. Would you like to drink? 콜라 먹을까? Yes. Thank you. 센스 지네. 사장님이 엄청 센스 있네. 오토퍼스라고 써 있고 요거 맛있고 그다음에 같이 먹기로 또 요것도 괜찮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선구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요거랑 그다음에 요걸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요걸 먹게 됐습니다. 얘가 뼈도 없고 꼬리도 없고 체하기도 좋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콜라 하나 시켰더니 알아서 자는 또 두 개를 주셔가지고 센스가 넘칩니다 사장님이. 우리 영심이를 위해서 물을 챙겨주셨어요. 아 고마워라. 아이고 아이고. 아보카도. 아보카도 많이 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좋네. 영심아 무슨 냄새가 나? 생선구이 나오고요. 다음에 오토퍼스 문어구이. 오 기대돼. 기대돼. 맛있을 것 같아. 향이 되게 좋아. 따뜻할 때 먹자 빨리. 먼저 문어 맛있어. 하나도 안 튀기고 되게 부드러. 진짜 부드러. 단호박 퓨레. 소박 퓨레였구나. 무슨 무슨 퓨레라고 했는데 그게 이거였구나. 생선구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한입 더 먹어볼래? 근데 내가 먹는 거. 터키는 진짜 길거리에 있는 애들 진짜 잘 보호해줘요. 아무도 학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길고양이인데 그냥 가게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데시큘라. 여기 사장님께서 차이를 또 무료로 주셨어요. 차이 퀄리티 좋은데? 맑은 느낌인데? 그러게. 후식으로 또 차이를 얻게 됐네요. 콜라가 남았는데. 아, thank you so much, sir. Limoncello, limoncello with cream. Lemon. Limoncello with cream. This is homemade. I'm homemade. Yeah. Alcohol a little bit. Yeah. Ah. No alcohol, yeah, in inside. But you can feel the lemon. Also, you can feel the milk and cream as well. Ah, milk and cream. Yeah. 크림 맞나? 이 맛 조금 나고 레몬 맛은. 조금 나. 요거 사장님이 주신 서비스. 알코올이 조금 들어있어요. 아주 조금. 너무 시원해. 와 되게 특이하다. 특이하지. 쓸 것 같은데 안 쓰고 쓸 것 같은데 안 쓰고 안 쓸 것 같은데 쓰라고 그지? 아이스크림 넣는 느낌이야 꼭. 술에다가. 맞아.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나라에서도. 소주인가? 그런 데다가 과 아이스크림 박아놓고 그래? 먹는 거. 그런 게 있었어? 어린애들 그렇게 먹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내가 좀 더 신세대구만. 신세대라는 말 자체가 구세대 구세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1,090 나왔으니까 4만원 4만원 나왔어요. 4만원에 맛있었고 영심이한테 되게 호의적으로 해주셨고 그다음에 서비스 진짜 좋았고 좋았고 서비스 너무 좋아요. 홍보해달라고 하는데 뭐 알아서 잘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라인드가 너무 좋고 서비스 좋고 사람 좋고. 우리는 또 가죠. 자, 저희는 밥 다 잘 먹고 다시 주차장으로 도착했습니다. 보드룸에서 뭐 많은 걸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 보트 투어를 못해서 오락섬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오락섬이 4월 중순부터나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못해본 게 좀 아쉬워요. 아쉽지만 오늘 보드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소주. 소주. I am a golden 백돌 사장님. 백돌 사장. 백돌 사장. 아, 오, 좋아. 사장님 소주. 아, 소주. 오케이 오케이. 아, 안돼. 소주. Right, right, right. You're right.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테시킬라. 테시킬라. 저희는 보드룸을 떠나서 후사다시 쪽으로 오다가 원래 캠핑장을 찍고 왔는데 그 캠핑장이 망했어요. 처음에는 전기 마음껏 쓰려고 유료 캠핑장 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렇게 무료 캠핑장이 많더라고요. 바로 해안가라서 영심이 산책하기 좋고 다 좋은데 수도랑 전기가 문제죠. 물 깨끗한 거 봐요. 물 깨끗한 거 봐. 오우, 갑자기 아씨. 영심아, 여기 엎드리면 어떡해. 가자. 여기 엎드리면 안 돼. 아니, 놀지 말고, 너 혼 먹지 말고. 엄마 더 혼나. 아이, 참. 가자. 오늘은 양고기 구이랑 버섯이랑 가지 구울 것도 샀고요. 밑반찬이랑 쌈. 이렇게 맛있게 구워 먹을게요. 맛봤어? 트레키에가 라마단 기간인데 그래서 저희도 6시 이후에 지금 구워먹고 있어요. 사실 생각 없이 구웠는데 6시 이후였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산고추 하나. 처음 몽골에서 밥 지어 먹을 때 고추장에 맨밥만 비벼도 진짜 맛있어요. 그때는 계란이랑 소세지만 구워서 고추장이랑 비벼 먹었어요. 그때 진짜 맛있었지. 완전 처음은 이 냄비에다가 밥 했을 때잖아. 러시아에서 그땐 진짜 미쳤었지. 진짜 밥만 먹어도 그때 맛있었나 보다. 이번에는 양념 양고기. 맛있어라. 맛있어라. 제발 맛있어라. 맛있어. 고추를 잘 꽂아놓고 이렇게 먹자. 안 나? 지금 코가 살짝 막혀가지고. 진짜? 오, 맛이 이 맛있는 냄새가 잘 안 난다고? 맥주 사는 물도 깜빡이가지고. 저희가 오늘 선물 받은 거거든요.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캠핑을 그냥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서.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 이러고 갑자기 너희를 위한 작은 선물이라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지. 이런 저런 얘기를 번역기까지 써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한마디가 감동이었잖아요. 혹시 우리한테 부탁하거나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진짜 별거 아닌데도 이런 데에서 저희는 감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희도 뭐 드릴 거 없을까 하다가 준비해온 그 파우치 드렸어요. 선뜻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먼저 와서 주는 게 너무 고맙잖아. 어때? 네. 괜찮네. 괜찮지? 행운의 상징 무지개랑 같이 있네. 아 귀여워. 사진 찍어줘. 괜찮아? This is Turkish alcohol. This is rakı. 오케이 오케이. 먹어볼래? 여보? Yeah. 저희는 재산탕진 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재산탕진 세계일주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마트 물가가 진짜 저렴하죠. 맞아요. 네. 해먹어야지 되지. 사먹기에는 또 비싸더라고요. 계란, 빵 이런 게 싸더라고요. 아주 계란이 좀 싸고. 불가리아랑 비교를 해봤는데 고기값만 얘가 더 비싸고 나머지 다 비싸고. 아 진짜요? 불가리아가 맞아요. 고기가 좀 비싸요. 아 그래요? 불가리아 가면 고기 많이 사가야지. 아 유리 해먹은 거 진짜 유리 구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하시지 했는데 플라스틱으로 하셨구나. 근데 생각보다 보험사에서 해줬어요. 재산탕진님 분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저녁 돼지고기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빈손으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맥주 한 6개랑 과자 2개 정도 사가지고 맥주 한 잔씩 하고 얘기 좀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랜드 스타리스랑 사이즈가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좀 작죠. 훨씬 작대요. 훨씬 작아요. 진짜 커요. 저희 여행하다 만났어요. 아, 인도에서. 지금 튀르키예에서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아유 많은 반갑습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 세상에 튀르키예에서 김밥이라니. 그러니까 단무지까지 또 저희가 탕진 속도를 올리고 있어요. 오늘 또 저녁까지 또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주셨습니다. 아, 정성이 엄청 들어가는 건데.